한 부자 청년 관원의 해결받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죽어가는 인생들 또는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즉 문제를 가지고는 왔지만 해결받지 못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요즘에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다,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왜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주제는 선과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 청년을 보면은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모두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청년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했겠죠, 물론. 젊으니까 건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또 부자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집적돼 있고 또 그래서 하여튼 젊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하게 이 청년은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자신들이 자신이 이제 물려받은, 말하자면 조건이 좋은 사람이죠. 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뭐 수저 따지잖아요. 뭐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하는데 아마 뭐 금수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젊고 건강한 뿐만이 아니라 돈이 일단 많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기술이 하나 더 붙는데 관원, 개역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과 건강과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다. 관원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회당의 관원이 아닐까, 회당의 장로가 아닐까, 그런데 회당의 관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에서 무슨 공직이랄까,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뭐 지도급 인사,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치인이 될지, 뭐 기업의 사장이 될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죠, 젊죠, 또 집안도 좋죠, 사회적인 지위도 높죠. 거기다 아주 반듯하기까지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질문을 하면서 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러한 기술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한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종교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청년은. 뭐 완벽해 보이는 겉으로 보면 일단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뭘까요? 사실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애를 쓰며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사회의 지위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절망은 뭐냐면 물론 뭐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진짜 절망은 뭐냐면 가봤는데 별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원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난한 시절에는 뭐 돈 벌어서 뭘 사면 뭐 차를 사면 집을 사면 뭘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해봤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게 진짜 절망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뭔가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뭔가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도달해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이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한번 채워볼까? 아니면 뭐 좀 재밌고 신나는 좀 오락을 좀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해보죠. 근데 해봤던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전도서 바로 기자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고 뭐 당연히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왕 중에서도 참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자 그러한 왕이에요. 다 해봤다 그랬어요. 뭐 권력도 누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일 다 시켜서 해보고 자 해봤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서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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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좀 채워보려고 해도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물질로 쾌락으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영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리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 형상의 뭐 빈 공간, God-shaped vacuum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합니다. 공허합니다. 참 희한해요. 성공을 안 한 사람이나 성공을 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청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고민,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말하겠지만 뭐 영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많아 보이지만 이것저것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지지 않는 자 그러한 공허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스승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 존경받는 스승인데 아 그 젊은 랍비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밤에 찾아왔는데 결국 문제는 그 동일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게 답이에요. 유일한. 그렇게 이 선함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힌트를 주시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왜 선한 일을 묻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우리 눈에 좋은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좋은 게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계속 좋든가요? 먹고 먹고 또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또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진짜 가지고 나면 별로 이제 실증나고 재미없습니다. 온전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만 그를 만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사실은 선을 맛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첫 번째 문제 선과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사실은 힌트를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제 대화를 하신 것은 항상 그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보통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알아들어요. 뭐 어른 용어로 자꾸 얘기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문답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에 예수님이 그래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계명 말씀이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 청년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 답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세상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도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덕을 쌓고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그 뭐 업을 이렇게 업보를 극복한다 그러나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그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자, 이런 사상이 뭐 어디나 있어요, 사실은.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좀 왜곡된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왜곡됐지만,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거기에 대가가 주어진다. 소위 선한 삶을 살면 그 대가로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 그 계명을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왜냐면 이 청년이 자신이 있었어요. 아까도 했지만 뭐 돈만 많고 젊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지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소위 식은 죽 먹기로 다 순종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계명, 구약의 모세 율법이라든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일종의 여러 목적이 있지만 진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뭔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 때때로는 뭐 청진기를 대보기도 하고 피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뭐 혈압도 재고,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라는 것을 들추어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사실은 아주 보기 좋게 페일했어요. 이 테스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부터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외적인 준수, 여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데, 어렸을 때 그거 다 잘 알고 다 순종하고 no problem.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겉에가 아니라 속안을 들어보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너희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사람을 뭐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 살인의 근원은 어디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뭐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그 증오, 자,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당장 가족이라도, 뭐 형제라도, 형제 보고 라하라 욕하는 사람, 이미 다 고만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쨌든 이 젊은 청년은, 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다 이거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 탐내는지 안 떼는지 보입니까? 바깥으로. 근데 사실은 모든 계명은 다 거기 걸려 있어요. 10번째 계명을 범해야 다 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이 세계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 보이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에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 가지 과제를 주겠다 하면서,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말씀과 진단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사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실 그 말씀의 초점은 뒤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은 누군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율법이에요.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거 잘 순종해서 구원 받아라 라고 주셨다기보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위선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자 봐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스스로는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사실 역설적입니다. 이 청년도 왜 왔겠어요 예수님께.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자기 스스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 종교적인 삶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아, 문제가 없는데 왜 왔냐고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자기 속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게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지도자 소리를 듣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담들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게 보입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 사회적인 지위, 뭐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것, 모든 것들 때문에 가리워져서, 내 진정한 정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게 최우선이지 않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문제가 뭐였어요? 청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1차적으로 여기 보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다는 사실이 어려웠겠지만 조금은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재물이 굉장히 잘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참 어떻게 보면 얼핏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 제자들이 몹시 놀랐을까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은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즘에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부자에 대한 좀 반감이 많아요. 요즘 뭐 부자들도 많지만 또 뭐 첫 번째는 어디까지가 부자인가 이것도 규정하기 어려운 거지만 자 일단 혹시 막스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뭐 부자는 괜히 좀 얄미운 건가요? 뭐 부러운 건가요? 어쨌든 부자를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왜?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았습니다. 뭐 성경에 부자들 많이 나와요. 욥도 부자였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건 물론 문자적으로 받으니까 이러한 질문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수님의 비유가 더 아주 생생합니다.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낙타 아시죠? 유대인들이 아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는 그 코끼리 이런 게 더 큰 게 유대인들은 거기에 코끼리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큰 동물인데 바늘기 여러분 아시죠? 바늘기로 실도 잘 안 통과되는 그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거를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바늘기가 아니고 옛날에 예루살렘 성문이
원래 여러분 큰 성문 밤에는 닫는데 닫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문을 열어서 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장사들이 바깥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큰 문을 닫았으니까 뭐 요만한 문인데 그거는 이렇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의 이름이 여기 바늘귀라고 일컬어졌다. 뭐 그렇게 그런 해석이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자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막 지고 그 큰 짐승이 잔뜩 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야. 뭐 그런 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단어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문맥을 봐야 돼요. 우리가 거의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예로 드신 말씀이 그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 그렇다면 그 비유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자 어떻게 노력하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력해라, 열심히. 힘써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아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분명합니다. 뭐 팬시한 해석을 자꾸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해도 자 미혹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재물 아까 얘기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에 재물을 꼭 붙들고 뭔가 자기 손에 이게 쥐어져 있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게 있어요. 그거 놓기 어렵죠.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집착하고 있는 무엇, 인생에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 자,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놔야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손에 쥐어 있는 거에다가 또 하나 더 쥐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뭐 교양, 세상에 뭐 필요한 모든 것들, 지위 이런 것들 위에 그냥 하나 고상한 취미 하나 얻는다. 천국 가는 뭐 티켓 하나 더 내 손에 거머쥔다. 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자, 이게 조금은 충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특별히 자,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요. 이 사람도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 그런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가? 무엇을 해놨는가? 자, 이 청년처럼 나 어렸을 때 그거 잘했습니다. Of course. 당연히 저 그런 거 다 잘하죠. 너무 잘하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죠. 부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예수님이 이렇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더라,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더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래, 그래, 누구야, 어서 오너라. 자, 주님과 여러분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입니다. 그거 없으면, 미안하지만,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사실 이 충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으로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뭘 가지고도, 뭐 돈을 가지고도, 노력을 가지고도, 거룩한 삶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기도와 내 경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여기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또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정말로 이 청년과 같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뭐 물질, 명예, 권세 또 다른 입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내 손에 쥐어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물질로 뭘로 아니면 선한 생활로 심지어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다시 들어도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참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주님 제가 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많은 인생의 질문이 있지만 그것의 유일한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유일한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를 붙들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생명이며 어디가 참된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과 또한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어주신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그 희생에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일매일 은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토록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